김강경 영어 강의 16강이 되겠습니다. 능정업장분, 능이 업장을 깨끗이 함. Chapter 16, Be able to clean the garment. 부차 수보리아, 선남자 선녀인이 수지독성 착용호대 야귀잉경천하면 시인이 선세 죄업으로 응탁돈 많은 이 금세인 경천고로 선세 제업이 즉이 소멸하고 당득안욕따라 삼보리하리라. 또 수보리아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잊고 외움으로 만일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이 사람은 전세의 제업으로 마땅히 악한 세상이 떨어질 것이지만은 금세에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음으로써 곧 전세의 죄업이 소멸되어 마땅히 안욕따라 삼복삼보리를 얻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어떤 뭐 칭찬을 받는 사람도 있고 비난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금강경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비난을 받고 하는 것은 전세의 어떤 죄업이다. 죄업으로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금생에 남에게 뭐 조금 비난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금강경을 열심히 이제 수지 독성하면은 결국은 이제 그 제업이 전세의 제업이 소멸되어서 무상 정등 정각을 성취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걸 이제 영어로 얘기한다면은 Moreover, subtly, suppose good men and good women accept, maintain, study, and recite this sutra. If they are treated badly due to karma from a previous life that would make them fall into evil fate, then from this treatment by others, their karma from previous lives will be eliminated in this lifetime, and they will attain 아누따라 삼맥 삼보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previous life가 나왔죠. previous life, 전생이라고 그러지 전세. 우리는 많은 다생겁내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다생. 전생에 그 한 생만 있는 게 아니라 다생, 생사윤회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a previous life라는 것은 전생의 어떤 한 생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금세는 in this lifetime,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this lifetime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전생들 하면 previous lives. 그러니까 요즘 서양 사람들은요, 깔마를 다 합니다, 깔마. 뭐 좀 일이 안 되고 그러면, oh, it's your karma 하고 웃으면서 또 previous life. Maybe I was a monk in my previous life. 나는 내 전생에 아마 승려였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화제에. 서양 사람들은. 이게 뭐 흔한 얘기입니다. 깔마라든지 previous life라든지 next life라든지 그만큼 불교가 서양에 많이 이제 전파되고 벌써 뭐 일상 대화에 하나의 그 이제 말하자면 그 주제가 되고 내용이 되는 거죠. 수보리아 완용 과거 무량 아승 직업의 연능불전의 특지 804천만억 나이트 제보라야 실계 공양 승사하야 무 공가자보라. 수보리야,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량없는 아승 직업전의 과거를 생각하노니 연등 부처님 앞에서 84,000만억 나유타의 모든 부처님을 만나 뵙고 다 공양하였으며 받들어 섬기어 지냄이 없었느니라. 응?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고. 수부티, I remember in the past, innumerable, incalculable eons before Dipankara Buddha, being able to meet 84,000 countless myriads of Buddhas and providing offerings to honor them all without exception.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시간 개념, 겁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이걸 이제 깔파라고 그러죠. 깔파. 깔파. 수 없는 생. 수 그야말로 그 시간을 불교에서 시간관 우주관은
이 엄청나죠. 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달나라에 가는 것이 뭐 3일 걸리고 화성 가는데 몇 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또 다른 어떤 은하에 가는 데는 뭐 그 광년으로 따르잖아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갖다 일광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겁에 대한 개념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약부 유인이 어후 말세 능 수지 독송 착용하면 소도 공덕이 어하 소 공양 재불 공덕으로 백분의 불급일이며 천만억분과 내지 산수비로 소 불능급이니라. 만약 다시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앞으로 오는 말세에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있고 애우면 그 공덕은 내가 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으로는 백분의 일에 미치지 못하며 천만억분지 어떤 수학의 비유로는 능히 미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이 했던 그런 공덕에 비하면 지금 어떤 분이 뭐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미치지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만큼 했다는 얘기죠, 부처님은. Suppose someone in the next era is able to accept, maintain, study, and recite this sutra. The merits of my offerings to all those Buddhas are, in comparison to the merits of this person, not even 100 as good. They are so vastly inferior that a comparison cannot be made.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전생에 쌓은 그 공덕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누가 설사 그렇게 이제 한다 할지라도 부처님이 했던 그 공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가치 있다, 열심히 이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고, 그 수보리야 약 선남자 선녀이니 어후 말세 유 수지 독송 착용하는 소득 공덕을 아야 구설자면 혹 유인이 문하고 심주 광란하야 호의 불신하리라. 수보리야 만일 선남자 선녀이 이 다음에 말세에 이 경을 받아 지니어 독송하는 이가 얻는 공덕을 내가 다 갖추어 말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곧 마음이 산란해 의심하며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것을 이런 그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도 안 믿을 수도 있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곧 마음이 산란하여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리라. 수부띠, if there are good men and good women in the next era who accept, maintain, study, and recite this sutra, and I were to fully explain all the merits attained, the minds of those listening could go mad with confusion, full of doubt and disbelief.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이런 좋은 말씀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걸 믿지 않고 의심한다 이거지. 수보리야 당지 시경은 의도 불가 사이이며 과보도 역 불가 사이니라.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 경은 뜻도 가히 생각할 수 없고 그 과보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라. 수부띠, understand that just as the meaning of this sutra is inconceivable, its rewards of karma are also inconceivable. 그러니까 금강경에 어떤 그 이제 위대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위대성.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은 이제 이 어떤 이런 그 얘기를 하면은 믿지 않고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열심히 해서 이 과보를 이제 죄업을 닦고 또 공덕을 쌓아서 결국은 안육따라 삼보리를 이제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중국에 이제 한역이 돼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선종 불교가 탄생하는데 하나의 그 말하자면 하나의 그 소위 경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육조 해능대사께서도 이 금강 바라밀경을
이제 그 누가 독송하는 것을 듣고 이제 발심을 해가지고 황매산에 오직 홍인대사를 찾아가서 이제 제자가 돼가지고 이제 견성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종의 이제 그 육조대사가 됐죠. 그러니까 그 해능대사가 이 금강에 대해서 이제 그 해놓은 게 있어요. 부 보면은 부 금강 이 장은 좀 짧으니까 제가 이걸 좀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부 금강자는 무상으로 이종하시고 무주랑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시면 되겠죠. 무주로 위치하시고 또 묘유로 위용하시니 이용하시니 자종 달마하야 달마하야 전했다 이 말이에요. 위전 차경 지위하사 차경 지위하사 하사 영인 오이 우리 견성 이어시니 기위세이니 세인이 불견 좌상하사 시로 입 견성 지법 견성 지법 하시니 하시니 세인이 약 마냐 양료 진여 본체 하면 즉 불가 입법이시니라. 그러니까 저 육조 해능대사께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부 금강자는 대저 금강이라는 것은 무상으로 이종하고 무상 어떤 상이 없으므로 계속 금강에서 그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상이 없으므로 종을 삼았다 이 말이에요. 종을 삼고 무주로 머무름 없으므로 체를 삼고 또 묘유라는 것은 진공묘이란 말도 있지만 모든 것이 그 진심에서 보면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그걸로 용을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용이 되죠, 최상용. 그러니까 묘유라는 거는 모든 것이 진심에서 보면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큰 나무는 나무대로, 같은 나무지만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작은 나무는 또 작은 나무대로, 큰 동물은 큰 동물대로, 작은 동물은 작은 동물대로, 이 삼라만상이 다 있는 그대로, 그것이 다 묘유다, 이게 묘유. 뭐가 잘못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종 달마하야. 그래서 이런 이제 도리를 가지고 이것은 달마대사로부터 이게 이제 전해져 가지고 차경이 전해진 그 뜻이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견성해 가지고 세상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도리를 이제 편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그 견성을 하지 못함으로, 그러므로 그 이런 견성법을 이제 세워서 세상 사람들이 만약 이 진여 본체를 하면, 진리였던 그 본체를 깨닫게 된다면은 하도록 이 가차해서 가차해서 이런 지금 금강경을 이제 설한다 이런 지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뭐 전세 이제 제업도 얘기하자면 항사 제업이란 말이 있구나. 항사 제업. 항사 제업도 일념 소재 가보라고 그랬거든요. 항사라는 것은 항아사, 겐지스강의 모래를 항사라고 해요. 항아사, 줄여서 그냥 항사. 겐지스강의 모래알 같은 그 많은 제비라도 한 생각으로 그것을 다 과보를 갖다 다 없앨 수 있다. 일념 돈탕제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사상이랄지 이제 금강경의 사상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그 기본 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사 제별에도 일념 소재 가보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많은 공덕을 쌓고 또 하지만은 이제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해서 결국은 당득 안욕따라 삼복 삼보리를 무상 정등 정각을 이제 성취하라.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에서는, 이 챕터에서는 이제 그 업장, 과거의 모든 그 전세의 업장을 이제 소멸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을 쌓아서 수지 독성해서 업장을 소멸하지만은, 견성해서 이제 깨닫고 보면은, 양뇨, 진여, 본체 하면은 결국, 하면은, 겐지스의 모래알 같은 그렇게 많은 제업도 한 생각으로 다 그것을 소재할 수 있다, 소멸할 수 있다.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6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